오늘 되게 두 가지 두 시간인데 그 제가 어차피 기류의 인문학이고 또 우리가 문헌서원 갖고 하는 거니까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왔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인문학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인문학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서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인문 정신, 선비 정신, 뭐 어떻게 보면 지성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한국의 전통적인 인문 정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사회가 하도 이제 뭐 서양화 돼 있고 또 경제 중심 돼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이렇게 전도돼서 그렇지 그 얘기를 한 번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거를 하면서 이제 지금 문헌서원을 주제로 했으니까 서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게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면 제가 한 40분 정도에 간추려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서천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고 또 서천의 자랑이 된 문헌서원 얘기를 이제 한 또 3, 40분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면 좀 요약해서 하고 뒤에 혹시 필요한 거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하고 서원의 차이는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있으세요? 이게 딱 맞진 않아요. 지금은 막 서원 사후가 그냥 혼돈이 돼가지고 근데 이 사후는 제사가 주가 되고 요 서원은 공부가 주가 돼요. 교육이. 그러니까 물론 교육과 재앙이 같이 있거든요. 사당이 있고 강당이 있잖아요. 근데 서원은 이제 크게 나눌 때 그렇단 말이에요. 서원은 교육과 재앙을 하지만 교육이 더 큰데 사후는 재앙이 더 큰데 그래서 이 사라고 붙인 데하고 원이라고 붙인 서원이라고 붙인 데의 차이가 이제 나오는데 대개 사자 붙은 데가 사실은 이 기절지인이라고 해요. 기절이. 그러니까 이게 나라로 해서 죽은 분들 충신 열사 이게 맞아. 현충사 하잖아요. 현충사. 근데 퇴계하면 도산 서원이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대개 사라고 할 때는 기득지인이 많은데 지금은 더 혼용이 돼 있어요. 막 뒤섞여가지고 거꾸로 치라. 그리고 이제 이 저 국가에서 이제 이 서원 같은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두 가지가 아니라 요거 하나가 있고 이 서원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서원을 우리가 사액서원이라고 해요. 문헌서원이 사액서원. 근데 사액을 내려주지 않는 것만 사액이라는 거예요. 액을 내려주는 거니까 액이라는 게 뭐냐면 서원의 학교 명칭을 내려주는 거예요. 황제가 왕이 서원 명칭을 내려줘요. 그리고 사액서원이 되면 국고가 내려오고 예산이 내려오고 세금 혜택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냥 사액이 안 내려온 건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해주는 거예요. 지역에서 중요하니까 이렇게 받들어서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가 이제 요즘 말이니까 지자체 지방정부에서 하는 게 있고 군현에서 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문중에서 세우는 게 있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문헌서원 같은 경우 이따 좀 이제 얘기가 되면 될지 모르지만 지금 같으면 문헌서원이 국가에서 해준 거냐 서천군에서 해준 거냐 한산이시 문중에서 어떤 겁니까? 명쾌하게 가려면 셋 중에 하나만 고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역사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2023년에 문헌서원 지자체 나는 여기 사회에서 왔다 갔다 해. 한산 이식 것 같기도 하고 군에서 돈 대주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국고 받아다 하지만 나라가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지자체가 신경 쓰는 거야. 서천군에서 이건 노력하니까 이거 되는 거지. 근데 조선시대는 이거란 말이야. 물론 지자체도 관련되고 한산 이식 관련되지만 이게 명예로운 거란 말이야.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원의 기능을 교육만 하는 곳이냐 이렇게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이제 그런 거를 좀 써놨는데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5페이지 부분에 이제 5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데 우선 교육을 해요. 1. 교육. 그래서 서원의 예산의 대부분은 재앙과 거저비야. 학생들에게 주는 돈.
그러니까 먹이고 재우고 뭐 시험 보고 선생님도 표청하고 요새 같으면 손님들 오면 또 대접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접비라는 게 그게. 그 다음에가 재앙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서원은 이런 거죠. 서천에 문헌 서원을 하고 가정 모군을 모셨다는 건 서천의 유림들이 정신적인 멘토로 가정과 모군을 모신다는 뜻이에요. 멘토야, 멘토. 그래서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학문으로 배워서 학점은 따지만 교수를 멘토로 존경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재앙은 말할 나위가 없고. 나 죽은 다음에 우리 제자들이 재앙해줄까? 우리 며느리가, 아들이나 며느리가 안 할지도 모르는 판에 뭐 제자가 해주겠어? 근데 조선시대 큰 선생님을 그렇게 300년, 400년 죄송,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전통인 거예요. 중국 학생들이라고 그랬나? 중국? 어? 여기는? 몽고? 아이고, 대단하구나. 중국은 이제 내가 한국 서원학회 회장이야. 그럼 중국의 서원학회가 내가 교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는 내가 악록, 호남성의 장사, 악록 서원을 갔다고, 재작년에는 이제 무이산의 주자 서원을 갔다 왔는데, 중국은 재앙이 없어져 버렸어요. 문혁 때, 문화혁명 때 재앙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서원 재앙은 한국에서 갈죠. 근데 우리가 배운 거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배워온 건데 중국이 그게 깨져버렸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우리 서원은 전통과 엔티 세력이에요. 어떤 신문화에 대한 엔티란 말이에요. 전통, 고류 이런 거잖아요. 중국의 서원은 1890년대에 근대 학교로 전환해버렸어요. 악록서원이 모택동에 나온 학교예요. 그 악록서원, 장사대학, 호남대학,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대학에서 서원 정신을 어떻게 이어받을까를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서원하면 보수 골통 아니에요. 요새 잘 배우는데 그렇게 얘기해야지 뭐 앞에서는 뭐 어르신 내 하지만 꼭 하이 골통들 그럴 거 아니야. 안 봐도 빠는 젊은 놈들 뭐. 그런데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세 가지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정치운동을 하는 거예요. 서원이 어떤 때는 지구당 사무실이에요. 정당 사무실이야. 당쟁을 해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반대편 공격하는데 연판장 돌리고. 네 번째는 도서관이기도 하고 출판소이기도 해요. 도서처. 도서관 기능하고 출판 기능. 이 저 관장님이 그래서 목판 가는 거 아니야? 예, 예. 어, 우리가 지금 여기 저 이거 하시면서 서원하면서 하는 게 이 기능을 보셔 알고 하셨나 모르지만 사실은 도서관이 따로 없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그 문화윤리학자가 저 기소르망인가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서양에는 수도원, 수도원이 도서관 기능을 하고 가르쳐요. 근데 큰 도시에만 있지 이렇게 고을마다 이런 게 있다는 서원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뭘 하냐면 1차 도서관이에요. 책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공부할 때 뺏겨서 했잖아요. 책이 없었다고. 그냥 뺏겨서 그걸 정성들여 써가지고 거기. 그런데 향교에 가고 서원에 가면 원본이 있는 거죠. 주자서 조료가 있고 무슨 책이 그러면 그거 보고 뺏기고. 그게 도서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난 인물들의 문집을 간행한. 그러니까 지금 문헌서원 같은 경우도 장판가게 모건집하고 가정집 목판이 있는 것처럼. 물론 여기서 발행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이제 서원 조직이 있으면 그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 그 다음에 문학과 예술에 여기서 백일장 같은 거 열고 모여가지고 시회 열고. 그러면 이게 엔터테인먼트지 문화적으로. 그래서 서원하면 지역 문화의 거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 이국 시대가 원나라 시대란 말이에요. 이쪽 나라에 가서 유학해가지고 표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 과거 급제를 했단 말이지. 그랬는데 그때 우리는 원나라의 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나라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게 예쁜 여자, 어린 여자들 바치라는 거였거든요. 공녀. 그러니까 그것이 부모의 입장이나 가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같이 큰 벌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 위안부 얘기하고 그러지만 똑같은 거지 뭐. 그런데 그거를 금지해달라고 올린 분이 가장이라고. 그래서 원나라 학자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중지를 했다. 이제 그런 일화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 가정이고 가면 참화설하고 이제 그건데, 이 참화설은 이 글자를 보면 말을 빌리는 거에 대한 글이거든요. 말을 빌리는데. 말을 우리가 빌려서 타는데 빌린 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빌려서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근데 지권 줄 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책임을 질 게 많고 빚진 게 많다는 거죠. 근데 모두들 다 자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 더 나가면 이런 거죠. 아까 시골도 얘기했지만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거라고. 어른, 아버지, 어머니의 몸이기도 하고 때론 내 아들, 딸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빌린 인생을 살고 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다, 갚아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한 게 참아서래.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가정이 참 소천에서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분이 저기 어디지? 저기 저 고촌, 여기 한산 고촌에서 태어나서 고자가 이게 나무가 말라 죽을 고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태어나니까,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태어나니까 초목이 말랐다, 그런 뜻으로 고촌에 고촌. 그 마을이 고촌이잖아요, 고촌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얘기가 됐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벼슬하고 그런 건 책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근이 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바로 가정의 아들이시고 우리나라 성리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추앙하는 거죠. 얘기를 할 때 모근의 시대와 모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뒤에 모근의 시대, 모근을 보는데 모근의 시대라는 걸 놓칠 때가 있어요. 모근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모근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리학자의 그 인물을 이렇게 추앙하는 시대였느냐, 아니면 애로운 어떤 시기였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그거가 필요해요. 그 모근의 시대와 모근이라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 또 모근과 같은 생각을 가진 그 시대에도 모근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걸 비교해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먼저는 뭐냐 하면, 이건 좀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도 모근의 시대와 모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모근의 차별성이 나오는 거거든. 위인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모근의 시대고, 그 다음에 모근의 시대에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조리계통이고 하나는 개국공식계통이란 말이에요. 조선을 건국하는데 사실은 이 모근의 시대에 모근 같은 사람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이게 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유학을 받아들인 지금 이 전 시기에는 고려시대는 불교시대 아니에요. 이때는 유교로 와가지고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을 지금 얘기하는 단계인데, 이 성리학 단계에서 두 계열이 갈라진 거예요. 하나는 조선을 건국하자, 고려 이건 문제 있다. 한쪽에는 그래도 그게 아니다, 이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고려의 왕통을 이어가면서 하자. 그게 절이파 정몽주 모근 이색이고, 개국파는 이거 안 된다, 근본적으로 발본색원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근본을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래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게 개국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모근은 여기를 택하는 거죠. 그런데 조선 건국자는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건국된 이후에 사회의 주인은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른 사이에서 모근이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았을 거냐,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모근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학문적으로, 문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뛰어난, 뭐 그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까 그 그림으로 그렸던 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조선이라고 한다면 지금 모근의 시대는 여기에 있거든요. 전환기에 이게 고려란 말. 그럼 고려가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왔을 때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거, 문벌, 귀족 사회라고. 그러니까
문벌들에 의해서 정치가 창업되는 거예요. 왕보다도 귀족들 몇이 짜고 도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예척 뭐 결혼 해가지고 그런 거에 나다가 요때 와서 팍 무슨 일이 생겨나 무신정권이 무신이 발라냈죠. 그래가지고 무신들이 사실 이걸 터닝을 시켰어야 되는데 무신이 그대로 주저앉아가지고 문벌 귀족이 잘못했던 걸 그대로 그냥 인정을 바꾼 거예요. 말하자면 의자만 교체한 거라고. 그 자리에 가서 그대로 특권을 들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요 뒤에 가서 이걸 다시 한번 옮겨보려고 한 게 누구냐면 우리 역사상의 공민왕. 그리고 신돈이라는 스님. 이 신돈은 요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이렇게 붙였지. 그게 뭐냐면 반대편에서 볼 때 신돈이 요승입니다. 공민왕이 볼 때는 개혁적인 불교 신돈. 불교를 개혁해가지고 나라를 도우려고 하는, 공민왕을 도우려고. 근데 이들의 주장이 뭐냐면 반원이거든요. 여기 반원. 원나라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의 1번 주자가 모군입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의 개혁정치와 유교정치에 의해서 살아난 대표적인 인물이, 그러니까 살아났다기보다는 키워진 인물이 바로 모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놓고 보면 바로 이 시기에 요 시기에 모군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대표적인 제자들도 키워내고 고시관이 돼가지고 과거급제도 시키고 사실은 공민왕의 과거급제 과거를 통해 사람 뽑는 것이 공민왕이 약하니까 자기 사람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새 같으면 그 전에는 거의 특채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잘 나면 따라서 가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공민왕의 실력까지 뽑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뽑힌 사람은 공민왕 편을 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신흥 유학자들이 커가는 거거든요. 성균관을 많이 진 것도 공민왕이에요. 유학 정치를 하고.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적인 것을 백업하는 젊은 층이 바로 성리학자들이야. 그 부류 중에 우리 저 모군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나는 그런 생각 들어. 대부님 그런 생각 안 해봤나 보는데 모군하고 가정 같으면 원나라하고 친한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원나라에 가서 과거하고 그랬잖아. 그런데 반원 정책이나 친명 쪽으로 도는 거 아니야, 사실은. 반원 쪽으로. 그래서 이제 성리학을 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도 모군이 좀 굉장히 학식이 높고 대표적인 지식인이니까 그 당시 불교계의 최고 사상가라고요. 지금 한산희 씨는 모군이 불교신자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만 젊은 시절에는 철저히 불교신자예요. 아버지로 해서 대장경, 간경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불교불이 얼마나 많다고요. 지금 청주에 가면, 이제 우리 과장님 청주에 가면 제일 유명한 책이 뭐예요? 직지 아니에요, 직지.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활자. 직지성은 누가 썼는지 아세요? 모군이요, 모군. 모군이 썼어요, 모군이. 그거 다시 확인해보세요. 그 서촌에서 갔으니까 확인해야 돼. 모군이 있었다고. 근데 그럴 정도로 불교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교 개혁에도 불교가 이래서는 안 된다. 불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 철저한 개혁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모군을 찍을 때는 불교 신자라고 찍는 거예요. 그렇게 성리학 부흥으로 해서 한 얘기는 싹 숨기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모군은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막 현실이 막 뒤죽박죽 아니면 혹은 막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떤 처신과 어떤 판단을 했느냐 어떤 결정을 한 사람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조선 건국기의 모군은 역시 역사의 주인은 못 돼요. 객이지 객. 그냥 흘러가는 객이지.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지금 이제 문헌소원에 가서 여러 개를 볼 중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묘소하고 이 사후야 새로 진 거니까 별로 재미가 없고 신도비가 이제 영정하고 신도비가 나는 관심인데 신도비의 사연이 많거든요. 근데 신도비 중에 이제 잘못 써진 신도비의 내용을 개석 다시 고쳐서 개정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걸 송중길이가 쓴다. 송시열이 쓴단 말이에요. 우암 송시열이. 근데 그 고칠 때 내용을 보면 여기 좀 써 있지만 불편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조선 송시열이 1670년대고 돌아가신 건 1390년, 1400년 초고 그리고 나서 500년, 한 3,400년을 한 200년 정도를 지금 내가 얘기한 개국파에 의한
폄하와 굴절된 인물 평이 그대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함이 이제 팍 폭발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군을 평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해서 그걸 고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뭐냐 하면 우리나라 성리학을 처음 들어온 사람 중에 이 양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그걸 한자도 못 썼느냐. 그리고 불교 신자라는 게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할 때 뭐 이제 그래서 한산희 씨들이 좋아하는 거죠. 우암이 그걸 설명할 때 모군의 제자들이 이 과정에서 굉장한 업적을 남기고 실력이 있던 학자이기 때문에 이 개국파든 절입파든 제자들이라고 다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국파의 제자가 드글드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신도비를 세운 사람이 하륜이에요. 하륜 정도전 하륜 건근하면 개국공신날 일본지들이에요. 근데 이 양반들이 제자란 말이에요. 선생님에 대해서 공적을 쓰는데 절입파로서 공적을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절입파다. 너는 뭐냐? 나는 개국파다. 또 이상한 놈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절의의 사적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조선시대에 벼슬 한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해서도 불교가 아니라 이 성리학이나 유학을 진흥시킨 거에서 그걸 죽인 거예요. 불교 냄새를 슬슬 풍겨가지고 반대쪽을 쓰고 그러니까 우암이 그걸 해서 이제 쓴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와서 이제 재평가를 받지만 결국 모군 같은 분이 문묘제왕 안 되고 대표적인 유학자이면서도 그러다가 한말에 가서 뭐 얘기 조금 나오고 그러는 걸 보면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그런 게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문헌서원 얘기를 조금만 들어갈게요. 문헌서원 얘기를 조금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무슨 이제 서천에 관한 뭐 글들 많다는 거 이런 건 다 아실 테니까 그렇게 하고 이 지금 원래 자리가 지금 이제 묘소가 있는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고 그 다음에 생가 마을이 있잖아요. 태어난 건 물론 영덕 영해라고 하지만 아버지나 고향 이쪽이니까 그럼 고촌이 거기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묘소하고 거기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묘소 밑에 영모암이라는 암자가 있어가지고 묘소를 지켰던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기 저 한산 분수로 온 누구지? 이 이성중 분수가 효정묘라고 하는 이제 사호를 만들어 놓는 거. 그러고서 불이 타가지고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불이 타가지고 지금 고천리에 원서원 터에다가 복 소원을 다시 제대로 만들어서 사역을 받는 거. 그러고 나서 거기서 잘 있다가 그러니까 1610년 11년에 지금 고천리에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아니라 거기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 동네에다가 졌다가 대원군의 서원에 절 때 회철이 되고 난 다음에 서원이 회철되니까 영정하고 이런 거를 여기 묘소 밑에 놨다가 1960년 70년대에 지금 서원 자리에다 복서를 하는 거죠. 그랬다가 최근에 크게 이제 바꾸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내가 좀 써놨는데 1500 문헌서원을 얘기할 때 그 역사를 얘기하면 처음 건립이 언제냐 가지고 시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성중 군수가 있을 때니까 그 연대는 분명한 것 같고 그 이전에도 영정을 갖다 놓고 묘 앞에서 제사를 모시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모군에 대한 제약은 계속 지내왔던 거죠. 다만 국가나 이 지자체에서 하는 관내 시설로서의 사후가 된 것이 언제냐 그거죠. 그러면 그거를 뭐 1574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몇까지가 나와요. 근데 역시 그래도 이성중 군수가 군수로 있을 때가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성중 군수는 그 비석이 지금 한산 면사무소 앞에 비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임진왜란 때 불에 타라고 근데 정확히 보면 정유재란 때 불탄 것 같고 1597년에 불탄 것 같고 그래서 10년 뒤에 다시 이제 고촌에다가 서원을 다시 완비하면서 사액을 신청해가지고 국가에서 사액을 받는 근데 그 당시에 인물들이 한산희 씨가 많아요. 중앙경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같으면 장차관 모여놨을 때 한산희 씨가 저녁에 야 향후에 하자 아니면 화수에 하자라고 한쪽에서 모이면 한 열 대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국무총리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악의 이산에 뭐 성노 뭐 크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사역받을 때 스무스하게 됐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아주 뭐 일사천리로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덕형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 있으니까. 그래서 사위고, 이덕형은 사위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역을 받는 거. 그리고 조선 후기에 이제 한산군지 읍지에 보면 이제 시설물들이 쭉 나오는데 그거는 뭐 지금 시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서원의 기본 이제 구조를 보면 제일 크게 보면 이렇게 둘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서원도 그렇고 향도 비슷한데 딱 나눠서 여기에 문이 있고 여기에 문이 있는 게 보통이에요. 이게 여기에 문이 이건 바깥에 있으니까 예산문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안에 있으니까 내산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문은 좀 똑같아요. 그럼 내산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사가 있어요. 사. 제향하는 여기에는 강당이 있습니다. 동서재가 있고. 그래서 내산문과 예산문 요거는 교육공간이고 여기는 제향공간. 그리고 이제 부대시설로서 사실은 여기에 무슨 장판각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게 있게 되는 거죠. 근원서원에는 이것 말고 특별한 게 뭐가 있냐? 이쪽 옆에 영당이 있죠. 보물로 지정된 부분의 얼굴을 그린 그림. 그 그림은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그림이죠. 그 되게 이제 그 높은 벼슬에 오르면 요새 같으면 저게 영정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거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훈장을 내려주면 사진사가 딱 찍어서 그걸 줘요. 지금도 청와대에 불려가서 대통령하고 사진 한번 딱 찍는다고 그러면 찍어가지고 이렇게 앨범 만들어서 한 장 해가지고 그걸 준다고. 옛날에 공신이나 높은 관직에 올라가면 조종의 이 그림쟁이가 화가가 그걸 그려가지고 그걸 내려준 거예요. 그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된 이제 그 모근의 영정이죠. 그래 거기에 곤근의 화상찬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그게 오래되면 이제 낡으니까 다시 또 재 다시 그리고 하는데 저 그림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일본의 장군들 일본의 그 외군들이 쳐들어와서 그걸 갖고 갔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일본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일본 가 보니까 임진왜란 때 이 저기 풍신수길이 여기 올 때 나는 저 알렉산더하고 누구지? 나폴레옹이 애국으로 정벌하러 갈 때 학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를 들어봤죠? 그래서 야 대단한 놈들이다. 그래서 뭐 유물도 뺏어오고 뭐 책도 하고 그리고 도서관도 만들고 내가 알렉산더리 도서관 갔다 왔는데 그게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세계 각지에 있던 걸 몰아서 하나로 그런 걸 한다고 그랬는데 일본 놈들이 여기 올 때도 임진왜란에 올 때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컬렉셔너가 따라 붙어요. 이 안목에 있는 부대가 있어요. 따로 그 부대는 훔치는 부대. 이 부속사가 그런 거라. 그래가지고 가서 탈출을 하는데 이 명정도 갖고 갔던가 봐. 그러니까 정유재라는 데 불탔다는 거나 여기에 외적이 들어왔다는 기록이나 영정을 갖고 왔다는 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조선통신사가 가서 사후 처리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유명한 예로가 이제 사명당이 뭐 포로들 교환하고 하는 그때 간 그 사신 중에 한 사람이 여의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거기를 갔더니 그 일본의 그 막부 장군 집에 갔더니 그 장군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한국의 조선에서 유명한 뭐 선생님의 그림이라더라. 너 혹시 아느냐? 근데 여의징이가 누구냐 하면 한산 이씨의 사위요. 그러니까 모근을 잘 안다 말이야. 그래갖고 부실러가지고 그걸 달래가고 갖고 온 거야. 그래갖고 제자리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놨다가 또 낡으니까 다시 그린 게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도서관 얘기를 하시니까 가정과 모근의 목판이 보관되어 있다는 게 또 강조되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문헌서원 역사가 저는 아쉬운 게 자료가 많았었을 거예요. 근데 한산이 씨들이 좀 문제지 뭐. 간수 못한 거지 뭐.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만 그러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100년 전이거든요. 1868년까지 다 간수하고 있었을 거라고. 근데 불과 150년 사이에 다 말아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산이 씨 책임이지. 한산의 유림이 책임이거나.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여러 자료가 많을 텐데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원을 많이 연구해보면 학적부도 있고 상벌 기록도 있고 선생님 명단도 있고 학칙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재산장부도 있고 노비대장도 있고 학생 졸업생 육성회 기성회 명단도 있고 다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방문했던 방문록 그러면 문헌서원의 의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아쉽죠. 근데 이제 이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가정집 모군집 외에 출판을 하는 기록은 안 보여요. 근데 한선서원의 문헌서원의 의상이나 힘으로 보면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써놨고요. 그 영종도기에게 신도빈 아까 얘기한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원군대 해철되고 난 다음에는 대원군의 해철은 전국적으로 일시에 그걸 해서 보고하게 해요. 다 때려보시고 보고하게. 그런데 그때 이제 영정이라든가 목판 같은 건 집안에서 보관하게 돌려주는 거죠. 건물만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향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목원 영정 있는 지금 영모함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저 묘소 쪽으로 갖고 와서 이제 이렇게 했다가 다시 복서를 했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면 되겠고. 마지막 끝으로 그 이제 앞으로 남은 문제를 좀 얘기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서천에서 물론 이제 한국 전체에서 문헌성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서천 군민들이나 서천 유림이나 한산 이씨들이 문헌성을 어떻게 계승해서 현대에 적절하게 계승해서 활용할 거냐. 이거는 오로지 모군의 힘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서원의 본래 기능을 살려서 재향도 물론 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인문정신의 교육 기관을 삼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연휴가 됐든 간에 문헌서원을 방문한 사람들로 하여금 모군과 그 시대의 성리학 그리고 서천을 알게 하는 어떤 매체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밖으로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서천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니까 문화원 앞에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수채화 그림 그리는 무슨 그 대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강 선생 같은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지금 내가 한 문헌서원과 모군 얘기를 쫙 해줘가지고 애들이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런 걸 시상을 하고 책을 쓸 때 그 교수가 쓴 어려운 글 쓰지 말고 그림 탁탁 갖다 놓고 모군이 뭐 가정이 무슨 공녀 금지 상소문 올리는 걸 뭐 좀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아 이럴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연극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글로 써가지고 경연대 할 수도 있고 뭐 학생들이 뭐 스턴츠를 해가지고 연극으로 해가지고 모군의 시대를 할 수도 있고 문헌성 할 수도 뭐 할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때다. 그래서 저는 그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모군하고 문헌서원 건물만 열심히 보고 절한다고 그래서 모군 정신이 계승되지 않는다. 문헌서원이 현대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충남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충남에서 서원 1,2,3,5 쳐가지고 제일 괜찮은데 쳐서 잘 써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충남에서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고을에 서원 사호가 15개 이상입니다. 그러나 눈깔 똑바로 외키고 제대로 된 데 몇 개 안 돼요. 그거를 최대한으로 특화시킬 것이 우리 이제 과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받으시고 이 강의 받고 또 다른 데 다니시겠지만 문헌서원 다시 한번 가서 지금 제가 그냥 변죽을 울린 얘기만 했지만 그걸 보면서 좀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커가는 우리 서천의 아이들한테 문헌서원을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지금 서천에서 태어난 분들이 지금 50쯤 된 분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문헌서원을 어떻게 인식을 했을까요? 배운 적이 있을까요? 가본 적이 있을까요? 어른들이 알겠죠. 향기 어른들이야. 아이고 뭐 한산이시 문헌 모건 뭐 문헌서원은 다 알았겠죠. 그러나 일반 학생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부러 양반 아까 점수를 매긴 이유처럼 문헌서원을 애들이 가려고를 안 할 거라고. 골치 아픈데 뭐 40점짜리를 왜 갑니까? 그거부터 틀렸잖아요.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그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고 그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반전되는 장소로서 문헌서원이 살아나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옛날 고문서를 출판도 하고 그 장경가에서 도서관 기능도 했었습니다. 문헌서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은 이색 선생님의 그 재앙되어 있는 서원입니다. 그분의 또 이색 선생님의 아버지인 이곡 선생님이 바로 그 문헌서원의 그 근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서원의 어떤 도서관이나 목판 인쇄술 그런 게 연결돼서 이 청주 고윤세 박물관 와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목판 인쇄본이 만들어졌고 그 뒤로 어떻게 해서 금속활자 직지가 나오게 됐는지 그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방충 효과가 있는 거죠. 치자물 들여가지고. 그래서 내게 노란색이죠. 근데 이게 때가 타니까 이상한 갈색같이 막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치자를 쓴 거죠. 금속활자 인쇄술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발달이 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직지라는 책이 그 뒤에 간기가 그렇게 그 성각실련 간기가 확실히 나타나 있고 주자 인시라는 그 간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금속활자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이제 공인이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서천공공도서관에서 일반인들을 이렇게 고인쇄 박물관을 겨나가게 한 것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활자술에 대한 이해도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양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 아닐까. 금속활자가 구텐베르크가 제일 처음으로 제작했다는 걸로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렇게 금속활자를 발명했다는 것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탐방이 아이와 함께 여기 청주에도 오고 해주고는 목판 인쇄도 보고 오늘이 한글날이잖아요. 그래서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